예,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2명은 하락장, 2명은 보합장, 그리고 1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골프존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사료 관련주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한전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효성중공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파미셀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화상으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삼성등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까지 폭락세를 또다시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뭐 하락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밤잠을 좀 설칠 정도로 굉장히 뭐 밤을 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JP모건 최고 전략가의 좀 말을 빌리자면은 지난주 시장의 매도세는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 흐름이나 공포 그리고 유동성 감소에 의해 몰린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동성 감소에 따른 하락에 대한 것은 저도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리오프닝 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은 재개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그 시장 정상화,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이제 뭐 아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시작으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다 보니까 또 지원금도 많이 줬었죠. 또 제로 금리도 계속 지속됐었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증권사에서 보면은 주식보다는 주식 쪽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채권 쪽에 좀 자금이 옮겨가는 상황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채보다는 또 단기채 위주로 금리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단기채 위주로 좀 단기채가 좀 인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똑같이 이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좀 적용이 되면서 코인 시장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제 기술주들 그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갔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모두 이제 좀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계속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제 제 손님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손들이 좀 반대 매매가 좀 나오고 있고 또 그 담보 부족 발생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그 종목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자금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좀 시장을 좀 하방으로 좀 압력을 더 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지금 뭐 어쨌든 계속 역대열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락을 했다 반등 주는 시점인 뭐 한 2,400선 뭐 한 2,400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무조건적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추매나 뭐 테마주 따라잡기 뭐 이런 것들 추격 매매 고점 매매 이런 것들은 모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분할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 장세는 악재로 인한 공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이 투자 심리의 위축이 유동성의 감소로 이어져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상해야 이제 골프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골프 열풍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골프존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맹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작년 1분기가 1,530개 그리고 이번 1분기만 해도 1분기에는 1,904개, 그러니까 374개가 1년 만에 이제 가맹점 수가 늘어났고요.
하드웨어 및 라운드스 증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9만 회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주변이나 뭐 이런 피트니스 센터를 보면은 요새는 GDR 센터라고 해가 GDR이라고 해가지고 골프존의 그 직영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 레슨도 해주고 뭐 그런 이제 곳인데 직영점입니다. 이런 이제 GDR 직영점 회원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GDR 사업 부분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8% 약 40% 가까이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요새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일반 그 골프 그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아무래도 계속해서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뭐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주변에 너도 나도 다 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의 열풍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지금 굉장히 뭐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주가 지지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테마라든가 장기 이슈에 의한 그런 시세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탄탄한 주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목할 점은 외국인이 5거래 이상 연속 매수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이 가장 최근 발간된 리포트들인데 이 5개 정도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근데 이 5개 정도 리포트의 평균가가 22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골프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골프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어떤 전략 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 정도 조정이 나왔으면 충분히 반등이 나와야 할 타이밍.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했었던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의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수급의 부담 혹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악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백투더 베이직 계속 외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이제 수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의 가치가 좋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다라는 것, 혹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시장 상황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여기에 실적까지 부합하지 못한다? 그 종목군들은 조정의 폭이 앞으로 더 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특이적인 매수세가를 포함해서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에 그 가격을 유지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군들의 조정의 폭은 좀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외국인 기관 매도량이 많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그만큼 지수를 밀어낼 수 있나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매도세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놓고 보면 지금은 매수세가 실종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적은 물량이 나와도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지금 매수세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와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혹은 기관들이 저점에서 또 쇼커버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저는 실적에 무엇보다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가치, 본질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즉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오늘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기술주들이 지금 힘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에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이제 파밀세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파밀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49억 원 찍혔습니다. 아니 49억 원이면 그렇게 많은 매출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뉴클레오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mRNA, 그러니까 유전자 진단, 시약 및 뭐 백신에 지금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RNA, mRNA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당연히 이쪽 산업에서도 mRNA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치료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쪽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지금 상황, 그래서 실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제약바이오도 공장 증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 증설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공장 증설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공장을 돌려야 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파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장이 올해 6월 말에 완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파밀세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져봐도 괜찮다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미셀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